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1034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지난 1033회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20번, 44번, 15번, 35번, 3번, 11번, 보너스 번호 10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멘사 노트의 짝꿍수 요원들에서는요. 4번의 짝꿍수 3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31번의 짝꿍수 2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39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3개가 나와서 4번과 31번, 39번에서 네, 짝꿍수 요원들에서 당첨번호와 보너스 번호까지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네, 스터디하는데 교재 꼭 필요하겠죠? 새롭게 추가 보강된 짝꿍수 완전체는 멘사 노트 7탄 안에서만 공개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멘사 노트 7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추가 보강된 짝꿍수 완전체 미리 공유를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밴드방을 통해서 미리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멘사 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동시 송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1034회 로또 적용 회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6회차 이내의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1034회 적용 회차는요, 6회차 1033회, 1032회, 1031회, 1030회, 1029회, 1028회 짝수회차 6회차이고요. 자, 멘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다음 회차까지 봅니다. 1028회 보너스 번호 23번이 있기 때문에 1027회 7회차까지. 자, 이번 적용 회차는요, 7회차 안에 있는 당첨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 그들의 짝꿍수들 안에서 당첨번호 6개 모두 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1034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그럼 체크해 보겠습니다. 멘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 우리의 베이스 캠프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멘사 초이스 1입니다. 전회차 1031회 집중분석 체크, 6회차 1028회 집중분석 체크, 전회차 1033회 집중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2입니다. 1034회 짝수회차입니다. 짝수회차 연결고리 집중분석 체크 완전 필요합니다. 1032회, 1030회, 1028회 짝수회차 집중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2였고요. 멘사 초이스 3입니다. 멘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나오면 다음 회차까지 체크하는 겁니다. 시그니처 회차 1033회 전회차에 15번이 나와 있습니다. 1028회 6회차 보너스 번호 23번이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시그니처 영향권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짝꿍수도 끌림수, 네, 시그널 번호도 끌림수입니다. 네,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요, 네, 멘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의 1+1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1033회, 와, 35번과 11번이 나왔군요. 집중 분석 체크. 1030회, 17번과 29번이 나왔습니다. 완전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한 멘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를요, 멘사 짝꿍수 예측 시스템, 멘사 짝꿍수 콜라보 전략, 자, 2월수와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 그들의 짝꿍수 요원들의 패턴과 흐름을 보면서 당첨번호 6개, 우리는 매주 50분의 1 안에서 매주 잘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34회 로또 분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꼭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멘사 데자뷰 회차 지난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을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맨사 데자뷰 케이스 1과 맨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2. 자, 이번엔 어떤 회차들에서 당첨번호를 찾을 수 있을지, 자, 운이 좋을 경우에는 데자뷰 회차 케이스 1과 케이스 2 각각에서 내 당첨번호 4개, 5개, 6개까지 우르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34회 로또 분석의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34회 짝수회차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짝수회차 연결고리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래요. 자, 6회차 적용회차 이내에 2월수와 깐부 2월수와 싹쓸이 2월수, 네, 자, 여기서 중요도 뭐라 그랬죠? 싹쓸이 2월수와 네, 깐부 2월수와 2월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당첨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로또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은 계속 존재합니다. 자, 지난 회차 1033회에 잡혔나요? 안 잡힌 게 이제 1034회나 1035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요. 우리 지금 시그니처 영향권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31번의 짝꿍수 두 개가 1033의 당첨번호 두 개로 그대로 나와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 31번은요, 따지고 보면요, 32번의 이웃수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싹쓸이 2월수도 중요하고요, 깐부 2월수도 중요하고요, 2월수도 중요합니다. 1031에 32번, 1029에 32번, 네, 그리고요, 1027에 14번까지. 아, 2월수이자 깐부 2월수이군요. 자, 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요특집은 전공법, 정통공격법이고요. 네, 목요특집은 변칙전략입니다. 네, 수요특집이 원수와 거울수의 짝꿍수 요원들의 패턴과 흐름을 본다면, 목요특집은요, 네, 바로 이 원수의 양력이웃수, 거울수의 양력이웃수의 짝꿍수들의 패턴과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결을 다르게 해서 완전 다른 방식으로, 네, 최종수 조합을 두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2번 2월수였죠. 깐부 2월수였죠. 32번의 양력 이웃수, 31번의 짝꿍수 두 개가 잡혔잖아요. 자, 다음에는요, 33번의 짝꿍수 두 개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33번의 짝꿍수 두 개 중에 한 개가 1033의 당첨번호로 잡혔고요. 자, 1033의 핫한 삼형제가 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네, 우리 형제수가요, 로열 패밀리 6형제, 사촌 6형제, 핫한 삼형제, 막내 삼형제 순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자, 잘 모르시겠으면 맨사노트 7탄을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핫한 삼형제도 1033에 멸했기 때문에 이제 형제수도 끌림수다라는 얘기 결코 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마다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맨사 노트, 맨사 스터디에서 곧 나올 당첨번호 한 8개, 9개를 체크합니다. 물론 암호를 걸어놓고요. 네, 다른 요일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우르르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033회에서도요, 3번 셋째 요가 나왔고요. 44번, 네, 홍삼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역시 일요일 날, 그래요. 일요일 방송 다시 보기로 보시면서 곧 나올 당첨번호들, 약간 개명한 애들도 있습니다. 네, 잘 체크해서 교집합 시그널 잘 체크하셔서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최종 수조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공격적인 수조합의 끝판왕, 네, 최종 수조합의 끝판왕, 뭐라고요? 번호대입니다. 맨사 짝꿍수 예측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번호대와 멸 번호대와 그리고
장미수입니다. 장기 미출연수. 자, 노림수 전략입니다. 맨사의 노림수 전략은요, 어차피 814만 분의 1에 로또 1등 당첨 확률 어렵다는 거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중에서 10번의 도전 중에서 그냥 한 번 정도만 상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9번 단무지 먹어도 괜찮아요. 예, 그래요, 내상을 입지 말고, 네, 우리가 그 근력을 좀 키워봅시다. 어차피 멘사 노트와 우리는 멘사 스터디 1년 365일 매일 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잡혀요. 자, 이제 멘사의 내공을 매일매일 플러스 하면서 자, 내 노림수 전략을 갖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요, 강속구 투수의 공을 눈으로 보고 치는 타자 별로 없어요. 네, 파이어볼 160km 넘는 그 강속구를 어떻게 눈으로 보고 치겠습니까? 자, 감각으로 치는 겁니다. 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은 실력입니다. 그래요, 실력도 없으면서 준비도 안 하면서 그냥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우리 멘사 패밀리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요, 네, 우리는 교재가 있습니다. 멘사 노트 7탄 새롭게 추가 보강된 짝꿍수 완전체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와, 이게 매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 일요일날 세부 복귀 방송을 보시면 희한하게 끌림수 같이 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멘짜교 콜라, 멘사 짝꿍수 요원들 콜라보. 네, 우리 오늘 꿀팁 가이드 영상 최초 진행할 때 4번의 짝꿍수, 31번의 짝꿍수, 39번의 짝꿍수, 자, 요 3개 짝꿍수 요원들만으로 당첨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가 다 나왔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네, 짝꿍수 요원들이 로또 복권의 알고리즘을 꿰뚫고 있고, 네,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당첨번호를 찾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멘사 스터디, 멘사 노트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네, 올해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내 로또 인생의 최고의 성적, 네, 상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봐요. 자, 수요특집 전공법과 정통공격법과 목요특집 변칙전략, 네, 유심히 방송 다시 보기로 듣다 보면 자, 눈에 띄는 숫자들, 교집합 시그널, 제가 강조하는 숫자들 적어 놓으시면서 네, 내가 그 최종 수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간절한 건 좋아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막 와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도전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죠? 자, 일단은 내가 이 당첨번호 꼭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한번 최종 수첩 해보시면서,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복불복 자동은 안 해요. 그쵸? 복불복 자동은요, 사실 조상님이 도와주시거나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천운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 그거 어렵거든요. 자, 그 대신에 수동 선택만 하세요라고는 이제는 안 하려고요. 자, 내가 이 번호만큼은 꼭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요, 반자동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숫자 한두 개, 두세 개를 네, 반자동으로 하게 되면 왠지 재밌어져요. 그리고 반자동에서 5등, 4등이 당첨이 되면 로또 자체가 또 재밌어집니다. 그래요, 로또도 어느 정도는 운때가 필요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도 1등 당첨은 무조건 네, 수동 선택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번에 7회차 적용회차인데 역시 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 중요한데, 역시 40번대가 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1033에 멸 번호대가 없어요. 골고루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네, 다음 회차에 멸 번호대가 뭐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번호대가 나올 시점도 됐으니까 1031에 32번, 35번, 36번 번호대가 나왔듯이, 자, 무난한 번호대 20번대, 10번대가 나올지, 아니면 와 999회부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단번대에서 번호대가 나올지, 981회부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40번대에서 번호대가 나올지 자 몰빵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분배해서 나름대로 올인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준비는 해야죠. 아까 뭐라 그랬죠? 노림수 전략. 로또는 철저하게 노림수 전략입니다. 우리 멘사 노트, 멘사 스터디만의 노림수 전략을 갖고 가면서 나만의 노림수 전략으로도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딱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우리 싹쓸이 2월수와 2월수, 싹쓸이 2월수와 깐부 2월수, 2월수 이거 제대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번 7회차에서도요. 역시 5번과 12번은 걸려 있고요. 35번도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의 원수, 거울수, 양옆 이웃수들, 네, 짝꿍수 요원들의 패턴과 흐름 보시면서 최종 수조합 잘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1034회 당첨번호를 제대로 잘 찾을 수 있는 멘사 대자뷰 회차 케이스 1과 케이스 2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멘사 데자뷰 케이스 1은요. 우리의 기존 방식대로 예전에 나왔던 당첨 번호들 중에서 한 8개 9개 정도를 네, 나올 만한 수들을 섞어서 체크해 놓는 겁니다. 자, 멘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1입니다. 967회를 봅니다. 어머나 홀수 회차네요. 지난주부터 홀수 회차 짝수 회차의 구분을 네, 두지 않습니다. 자, 967회 한번 볼까요? 6번, 37번, 13번, 1번, 38번, 40번 보너스 번호 9번 순이었고요. 966회 어라? 얘는 짝수 회차네요. 21번, 37번, 25번, 34번, 29번, 1번 보너스 번호 36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27회입니다. 아이고 또 홀수 회차네요. 15번, 43번, 41번, 22번, 4번, 38번, 보너스 번호 26번 순으로 나왔고요. 자 이제 드디어 멘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2 갑니다. 어떨 때는 케이스 1, 어떨 때는 케이스 2. 자 이런 식으로 네 명암이 좀 갈립니다. 네 어떤 때는 케이스 1이 성적이 좋고 케이스 2가 성적이 좋을 때도 있어요. 자 두 원 투는 결을 다르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최종 수조합과 비교 분석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멘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2입니다. 968회 봅니다. 39번, 24번, 2번, 12번, 5번, 14번, 보너스 번호 33번 순입니다. 955회 볼게요. 어머나, 홀수 회차군요. 23번, 26번, 33번, 29번, 4번, 9번, 보너스 번호 8번 순으로 나왔고요. 자, 이제 948회 짝수 회차 한번 봅니다. 30번, 18번, 13번, 41번, 31번, 38번, 보너스 번호 5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멘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1, 2는요. 네, 유심히 보시면서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당첨 번호들 네, 최대한 잘 체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중인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멘사 노트는요. 네. 멘사노트 7탄이라는 우리의 교재를 씁니다. 이 안에서만 추가 보강된 짝꿍수 완전체 공개하니까 꼭 체크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멘사노트 7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멘사 노트는요.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1년 365일 매일 밤 진행되니까 네, 언제든 쉭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 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34회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022년 9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적자 생존 분류 해체 정리 작업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교집합 시그널은요 머리로 마킹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마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적고 그 적은 상태에서 교집합 시그널을 보면서
네, 그 상태에서 내 최종 내 도전 수들을 적어서 마킹지에다 옮기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야지 상박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2월수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만큼은 그들의 짝꿍수 요원들만큼은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모든 당첨 번호는 적용회차 6회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늘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맨사 노트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펼쳐보자고요. 아자아자 파이팅!